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벤젠입니다. 먼저 한시 김태경 선수의 진영부터 보시겠습니다. 김태경 30승 3패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를 쌓아놓고 있는 선수고요. 이어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임태규 선수의 진영은 대각 7시입니다. 네, 분명히 가장 프로리그에서 본다면 가장 어려운 상대죠. 그렇죠. 네, 가장 무서운 상대를 만났지만 오늘 임태규 선수의 기세뿐만 아니라 토스전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거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데뷔 이후에 가장 좋은 날을, 기분 좋은 날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태균 선수의 숫자, 뭐 이용호 선수와 더불어서 각 종족별로 딱 1패씩만을 기록하는 그런 상황. 6승 1패. 네. 거기다 김태균 선수인데요. 네. 거기다 김태균 선수가 지금 이제 프로리그 또 13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번 경기에서 만약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프로리그 개인전 최다 연승, 14연승 기록에 타이 기록을 일단 이루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한 번 더 또 나아간다면은 프로리그 개인전 최다 연승 신기록을 또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냥 시나리오가 있는 백신까지 시나리오가 있는 그렇죠. 그런 지역구였네요. 김태원 선수의 팬분들은 항상 백신에 감미하시기를 빌고 계시죠. 하지만 뭐 임태규 선수도 대프로토스전 숫자만큼은 현재까지 이제 5승 1패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네. 아마 뭐 송명호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 같은데요. 자, 김태훈 선수, 임태규 선수, 이제 임태규 선수, 김태훈 선수도 이제 게이트웨이를 하나 승원했습니다. 뭐 양 선수 다 뭐 원게이트 이후에 정차를 가면서 뭐 지금까지는 서로 만나서 인사 한번 하고요. 뭐 아무래도 러시 거리가 또 멀다 보니까 쉽게 앞선 경기처럼 뭐 그런 형태로 투 게이트의 미세한 빠름의 차이로 압박해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맵은 아니고요 지금. 네. 자, 오늘도 또 여전히 가능성 남아있는 이 두 선수 대진. 그렇죠. 이 가능성이 이제 나오려면은 지금 출전하고 있는 김태경, 임태규 양 선수가 이번 경기 이긴 선수가 다음에 또 지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져야 되는데 네. 과연 매치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좀 흥미로운 대진이 나올 듯합니다. 자, 오늘 특히나 뭐 임태규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것들을 들고 나올지 또 기대가 되네요. 자, 일단은 김태경 선수는 코어보다도 일단 질럿을 확보하면서 가겠다는 얘기고 임태규 선수 바로 이제 사이버네트 스코어를 현재 올려줬고요. 네. 러시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맵이다 보니까 최대한 테크트리를 빨리 올리려는 생각도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역시 김태경도 코어가 올라갑니다. 자, 질라시드 상대편 프로브 사냥을 준비. 네, 어느 정도는 좀 중장기 전에 힘싸움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형태의 맵이죠. 지금 양 선수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네. 워낙 뭐 김태균 선수나 뭐 용호 선수, 이 두 선수가 이제 프로리그에서 보여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면 승부보다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일단은 그 날카로운 그런 빌드들을 좀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게 사이버가 먼저 올라갔다, 거기다가 드라운 사업도 상대보다 조금 더 일찍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이 러시 거리를 감안했을 때 드라곤 푸시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비하면서 멀티를 빨리 가져가거나 아니면 앞서 보여줬던 그런 뭐 변수로 드는 다크 템플러 변수로 드는 그런 빌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임태규 선수입니다. 예, 임태규 선수가 사업을 먼저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압박가기가 좀 여의치는 않죠. 김태규 선수가 사업이 늦는 대신에 두 번째 게이트웨이를 빨리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큰 재미를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아둔이 올라가지 않고 파일론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임태규 선수 그냥 원게이트에서 빠른 멀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김태경 선수의 투게이트 푸시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막아주느냐 그리고 김태경의 정찰을 얼마만큼 잘 막아주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태경 선수도 투게이트 압박이 위해 그냥 바로 멀티를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 선수 모두 다 좀 손쉽게 조기에 승부를 보기에 어렵다 보니까 네. 서로 멀티를 가져가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교전 없이 원게이트 멀티 대 투게이트 멀티라고 했을 때는 원게이트 멀티가 분명히 중후반에 힘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처럼 넥서스가 좀 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김태규 선수는 투게이트 선택한 만큼 한번 푸시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는 병력을 모아놓을 뿐 김태경 선수의 병력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임태규 선수는 남바닥에 이미 넥서스가 워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원게이트웨이 유지합니다. 임태규. 네. 그래도 이런 식의 멀티가 빠른 시작이라 임태규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좀 유리하게 경기를 펼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프로그가 뒤쪽으로 돌아올 것을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꼼꼼한 임태규 선수 오늘 굉장히 감각이 좋습니다. 그렇죠. 김태경의 정찰을 먼저 막아주게 되면은 김태경이 적극적으로 러시로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일단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한번 강한 압박을 김태균 선수가 지금 선택을 했고요. 그렇죠. 네, 결국 일단 멀티보다도 로보티스를 또 올렸다는 얘기는 김태균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이번 경기를 임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자, 같이 숫자를 맞춰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워프가 덜 끝났습니다. 김태균의 병력이 이미 상대편 진영 앞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요. 임태균 병력을 뒤로 이제 물렀고요. 네, 이 오드라군을 동반한 이 공격 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봐야 됩니다. 김태균 선수가요. 상대방의 넥서스만 하거라고 뒤로 빼기에는 이후에 임태균의 로보틱스도 상당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 편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 숫자도 맞춰지고요. 네, 현재 단계에서 김태균 선수는 그냥 무난히 옵저 뽑고 이런 형태의 멀티 따라가고 이런 분명히 임태균 선수가 좋은데 네. 지금 그런 모습이라서 네, 김태균 선수가 로보틱스가 좀 빨랐던 만큼 차라리 리버를 먼저 확보해서 공격을 하든가 좀 선택을 하긴 해야 됩니다. 아, 병력은 독수인데 뒤쪽에 진영이 이미 갇혀놓고 있거든요. 임태규 자 오른쪽 드라군이 오른쪽 먼저 잡혔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밑쪽 하나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밑쪽 들어가면서 하나 같이 독수 드라군 컨트롤 박빙이에요. 하나씩 또 나눠 2대2. 근데 추가 드래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김태규 선수는 멀티가 늦었던 만큼 확실히 데미지 줄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앞마당에 들어온 사냥이라든가 풀업을 동원하는 어떤 상태까지는 만들어야 됩니다. 앞마당이 늦어도 너무 늦었거든요. 일단 김태균 선수는요. 그렇죠. 일단 러시 거리가 좀 먼 부분에서 확실히 그 드라군들이 좀 늦게 온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드라군스 한 기 차이가 나는 만큼 이때 더 강하게 몰아붙여야죠. 자, 4드라군이 먼저 슬금슬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드라군 두 기가 네. 일단 잠시 후면 김태균 선수 충원이 되고요. 하나 더! 두 기까지 충원된다면 이제는 임태규가 리버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죠. 언덕보정 프로브 감싸 수입이요. 프로브 정말 잘 얻었어요. 감싸 주면서 드라군 뒤에 두 개 더 왔습니다. 뒤에 더 왔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멀티가 늦은 부분을 김태현 선수가 많이 따라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훨씬 더 지금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드라군은 뒤에서 더 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선수 어쨌든 여기서 조금 더 이득을 시간을 또 끌어주면 어쨌든 인태규가 자원 채취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더 시간을 끌어줘야 되고 거기다가 이후에 테크트리까지도 좀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는 김태경이에요. 자 이제 리버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위쪽까지 병력들을 소금술씩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넥서스는 지키긴 하겠습니다만 앞마당 멀티가 빨랐다는 이점이 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 하지만 드라고 아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버. 잡힙니다. 리버가 잡힙니다. 임태규 상대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불안했었던 김태규 선수가 옵저버를 먼저 생산했는데 앞설 수 있던 임태규 선수가 앞설 수 있었던 부분은 리버였거든요. 그 리버를 김태경이 잡아줬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주신 자원적인 타격도 있고 김태경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옵저버를 보면서 또 플레이할 수 있다 보니까 리버 한 개까지 잡아줬죠. 아 지금은 뭐 멀티 빠른 건 완벽히 사라진 데다가 김태경이 유리하고 결국 옵저버를 보고 있는 만큼 셔틀 플레이하기가 김태경 선수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상대편 진영 앞에 이미 4드라운이 또 다른 정찰 두 번째, 세 번째 정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또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옵저버 상대편의 진영 뻔히 바라보면서요. 저 상대적으로 임태균 선수는 상당히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면 드라군 푸시를 막기 위해서 로보틱스에서는 리버를 누르고 옵저버 생산이 그만큼 늦어지다 보니까 프로브 정찰을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 저 프로브까지 만약에 잡히게 되면 임태균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나마 역전이었던 시나리오가 그 첫 리버가 살아있는 가운데 셔틀이 추가되면서 그걸로 오히려 지키면서 플레이하는 지금처럼 나가지 못하고 지키는 플레이는 결국 김태현 선수를 계속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셔틀이 나와서 자신도 견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타격을 줘야 되는데 첫 리버가 잡힌 게 사실 영향이 큽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태현 선수가 투리버를 동반한 공격을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비를 하면서 말씀해주신 그런 견제 그리고 중반으로 넘어가서 템플러 테크트리가 좀 밟아가는 그런 그림을 임태현 선수는 좀 가져가야 되겠고 김태경은 분위기 탄 만큼 와 강하게 몰아붙이는데요. 자 중원의 평지 지역을 드라군이 일단은 제압을 하고 워커 내고 셔틀이 뒤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김태경 네 일단 임태경 선수도 지금 셔틀이 있어야 되고요. 네 리버 죽이긴 한데 일단 셔틀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태경 선수의 컨트롤이 빛을 발한다면 두 개의 리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넥서스가 오히려 임태균 선수 싸우기가 더 불편한 상황이에요. 자, 트리버 일단 아래쪽 내려올 거 일단 데미지 들어왔습니다. 테드로 왔어요. 셔틀 잡았고 리버는 프로로 근데 드래곤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대로 남네요. 드래곤이 그대로 남아 임태균 지지 나오겠는데요. 임태균 프로로가요. 프로로가 쌍로가 드라곤 숫자도 차이가 났었고 오히려 넥서스가 임태균과 싸우기 불편한 위치였어요. 1012 시즌 이번 시즌 위너스 리그 올 키랑답게 야 올티랑의 위험이 이런 겁니다.
임태규 오늘 기세가 좋았거든요. 기세가 아무래도 지금 임태경을 못 막을 안마나이트 기세! 김태경! 네. 아무리 기세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즌 3연속 올킬에 14연승을 달리고 있었던 김태경이거든요. 이번 경기까지 합쳐서 승리를 따내면서 14연승! 신기록에 한 발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에 타이 기록은 이렇습니다. 김태경 자 숫자를 만들어내고 기록을 만들어내는 김태경입니다. 임태규의 오늘 굉장히 짧게 있고 기세 넘치고 파괴력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김태경 못 남습니다. 네, 경기 내용만 딱 본다면 임태규 선수가 앞서서 도적 선수를 상대할 때 그 기세였습니다. 그런 어떤 멀티가 늦었지만은 게이트웨이가 빠른 이점을 김태경 선수가 완벽히 살렸다 볼 수가 있는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김태경 선수 팀에게 세 번째 중견으로 등장을 해서 임태규 기세를 끌어내면서 역시 상대편의 중견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상대편의 상대편의 한 명이 지금 김태경 머릿속에는 14연승, 14연승, 15연승 이 머릿속에 드는 상황. 그런 상황인 것처럼 정말 김태경 선수 연승을 쌓아나가는 기계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용호 선수 역시 새로운 기록 바로 앞에 있을 때 멈춰버렸거든요. 약간 주춤거렸습니다. 김태경 이제 프로리그 새로운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과연 다섯 번째 세트에서 그런 것들을 쌓아 내려갈 수 있을지. 삼성전자 강도 SK텔레콤 T1의 다섯 번째 세트 차이는 잠시 후에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